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변우민입니다.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부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업에는 특히 조명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눈 건강 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입니다. 눈 건강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알려주실 김중훈 원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김중훈 원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많은 분들이 제일 그 알면서도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안구건조증. 네네. 저도 안구건조증이 있었죠. 예. 방금 제가 이제 검진을 받아봤잖아요. 예, 원장님한테. 네, 맞습니다. 좀 있었죠. 건조증이 생각보다 좀 심하셨고요. 와, 진짜. 예,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30분은 네. 잘 안 보이신다고 하는 거 예,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예. 그리고 실제로 검사로 봤을 때도 예. 그 안검염, 눈꺼풀 염증을 동반한 네. 건조증이 네. 한 중등도로 따지면 중간 이상 정도 되신 상태였습니다. 와, 그럼 이거 검진을 정기 검진을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건조증 때문에 증상이 없는데 진료를 보기보다는 네. 일단은 여러 몇 가지 증상들.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 배우님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눈이 따갑고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오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오후 되면 갑자기 눈이 피곤해지고 눈이 무거워진다. 그리고 갑자기 좀 뿌옇게 보이거나 네. 그리고 굉장히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동반한 이물감이 있으시고 네. 이런 증상 중에 최소한 두세 가지 정도 있으시면 네. 아까 받으신 치료처럼 약물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바로 비문증이에요. 네. 비문증도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보통 날 비자에 모기 문자라고 옛날 선조들도 이제 모기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비문증이라고 졌는데 굉장히 흔한 건데 사실 비문증은 대부분 수술로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고요.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적응을 하는 걸로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비문증이라든가 앞에 뭔가가 눈에 아주 이물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우선은 병원을 좀 내원을 해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바로 노안, 네, 노안 그리고 또 백내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노안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이 되면서부터 네. 우리 눈의 수정체가 혼탁이 일어나면서 근육의 힘도 잃어가요. 그래서 20, 30대는 가까운 거 보면 눈에 있는 근육이 수축돼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근거리에 초점이 잘 맞췄는데 잘 맞았는데 이제 50대 이상 되면 그 힘이 떨어짐으로써 가까이 봐도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힘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안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 노안은 수술적 치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수술은 노안 백내장 수술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50세 이상의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이제 백내장이 진단이 되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이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렌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제 병원에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술이야 당연히 잘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하고 불편감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춘 병원이 노안 백내장 수술에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애초에 미리 항상 이렇게 미리 눈도 검사를 해서 잘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제가 네. 느끼겠어요. 원장님 보시기에 자기의 눈은 항상 언제 1년에 몇 번 정도는 항상 그래도 검진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아무 증상도 없고 나 너무 건강하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50세 이상이 되면 네.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네. 녹내장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섭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일 무서운 이유가 증상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가장 그 특징. 그래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란 말이 있듯이 네, 증상이 없어요 녹내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녹내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 증상이 없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 되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네, 권유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내장 수술이나 뭐 라식나색 수술을 받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으셔 네,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더 자주 오셔야겠죠. 네. 정말 우리 김종호 원장님께서 정말 네. 좋은 정보와 그다음에 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저도 많이 느꼈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